싸우는 게 네네. 훨씬 잘 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아, 연구를. 이게 미시간 대학의 연구인데요. 이 건강한 부부일수록 잘 싸운다. 이렇게 되어 있고. 아, 그래요? 다만 이게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빨리 합의점을 도달한다. 어떤 식으로든 풀어질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. 그게 싸우는 거의 목표입니다. 저희 부부는 싸우는 게 아니라요.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혼인하는 거지. 맞아. 여러분들이 뭘 착각을 하시는데 맞아. 애기들 같이 요거 갖고 싸우고 나중에 화해하고 뭐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하도 뿅뿅해서 응 그래 풀어줬으니까 나 오늘 야구 잘 될 거 이런 게임이 아니라 네네. 한 24년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. 박준규 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? 제가 요즘 많이 냅니다.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년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많네요. 장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밥 먹듯이 싸우려던 스타일인데 무조건 참아야죠. 무조건 참아요. 참는다고 하셨어요. 연하에 무조건 참습니다. 그냥 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사실은 저는 신혼 초에 저희 신랑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을 또 먹으러 나간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어요. 근데 한번 싸우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나니까 아, 왜 술을 먹으러 갔더니 뭐가 여기서 막 서로 상처만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기말. 막 누나가 어때서 누나? 너는 뭐 싸우기 싫었잖아. 뭐? 너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남는 게 이 사람 그러고 싸운다고? 장영란 씨 싸우는 게 그게 전통 싸움이에요. 처음에 지금은 안 그래요. 근데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겨드랑이 그거 뭐 백이에요? 어떤 거요? 제일 웃기다. 저기요, 장영아 씨, 내가 볼 때 그 옷 때문에 남편하고 한번 싸울 것 같아요. 야, 내가 얼마나 창피했냐? 이러면서. 아, 옷도 같이 있습니다. 웃고 있어요, 지금. 혹시 웃어? 혹시 웃고? 아니, 정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네. 싸워야 잘 산다. 청각인데도 불구하고. 지금 아. 싸울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. 네. 정우정 씨는 결혼식장 들어갈 때 싸울 것 같아요. 저는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떠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아하. 딴 데 가서 그걸 다 얘기해. 예전에 제 여자친구가 저랑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뭐라 그러고 구박을 하고 해도 조용히 있어요. 그냥 넘어가. 그거를 자기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들, 엄마, 아빠, 뭐 심지어 그 자기가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. 거기다 그걸 올려. 제가 친한 작가가 연락이 왔어요. 어머머머. 오빠 혹시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오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냐고. 진짜? 어머머. 야,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거를 보내준 거예요. 전문을 네. 보내줬어요. 되게 인기글이래, 인기글.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머, 그 나의 온갖 만행들.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거기다 쫙 이만큼을 써놓은 거예요. 어떤 것들이셨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때 이제 생일날 아, 뭐 선물 사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네네. 누가? 나도 사줬으니까. 내가. 아이고, 진짜. 선물을 뭐 사줄까 물어보길래 물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사달라고 그랬어요, 제가. 솔직히. 사줄 때는 자기가 기분 좋게 사줘놓고서 거기에 왜 그걸 또 쓰냐고.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뭐야? 침묵은 가장 경멸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.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버나드 쇼고 뭐 저 토요일 밤에 쇼고 많은 게 아니고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겠어요, 조우종을. 진짜. 아니, 그거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큰 잘못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 짜잘한 거는 사실 남녀끼리 그냥 티격태격하다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. 도와줘요, 지금. 제가 봤을 때 종교인으로 네. 뭐 출가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목회자예요 목회자? 네? 목회자를 하시든지 우선 제가 이 조우종 아나운서를 하나 무슨 편을 들면 그 침묵에 관한 얘기는 네네. 좀 귀담아 들 필요가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비즈니스에서도 말이죠. 침묵하는 고객은 이별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부부 시간도 보면 잘 지내려고 해도 마치 무슨 장마철의 먹구름처럼 섭섭함이나 뭐 오해나 또 의심이나